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뭐냐? 또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뭐냐? 살펴보면 경비원의 지도, 감독,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,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중요합니다. 경비원들을 지도, 감독하기 위해서 지도, 감독,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 교육을 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. 왜? 왜?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경비업체 관할 경비업체를 담당하는 직원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점검이 있다고 그랬죠. 그때에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을 한 계획 수립과 실시한 거에 대한 기록을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교육은 월 1회 이상, 월 1회 이상 수행해야 한다. 자, 경비 현장에 비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감독도 해야 돼요. 순회 점검 및 감독. A라는 빌딩과 B라는 빌딩에 경비 업무를 수주를 했다. 맡아서 한다 할 경우에 경비 지도사는 A, B, C 뭐 이렇게 많이 하면 좋죠. 그죠? 많이 하면 이제 경비 회사가 엄청 큰 회사죠. 엄청 큰 회사. 경비 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그 순회 점검 및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근무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뭐 이런 것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순회 A, B라는 곳에 C라는 곳에 D라는 곳에 이렇게 순회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. 월 몇 회? 1회 이상. 그리고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되고 또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또 해야 됩니다.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이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.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에 대해서 보면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기계 장치를 운영 감독한다. 월 1회 이상. 그 다음에 오경보 방지 등을 위하여